고려와 송나라의 동맹을 끊어놓는 데 성공한 거란은 곧 송나라를 공격해 굴복시켰습니다. 당시 거란의 왕은 다음은 고려 차례다 라고 하면서 고려를 쳐들어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필 고려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은 강조라는 사람이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강조는 당시 왕이었던 목종을 죽인 뒤 18살의 어린 나이였던 현종을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거란의 황제 성종은 고려가 흔들리고 있군, 바로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죠. 그리고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출발합니다.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조는 거란 성종에게 편지를 써서 꼭 싸울 필요가 있겠소? 부디 그냥 돌아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거란 성종의 목적은 트집을 잡아서 고려를 정복하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강조의 편지를 무시하고 무작정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첫 전투는 강동 육주의 최전방에 위치한 흥화진이라는 성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란군은 엄청난 숫자를 앞세워 흥화진을 포위하고는 세차게 공격을 해보기도 하고 항복을 하라고 협박을 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흥화진에는 고려의 명장 양규가 있었습니다. 양규는 평소 훈련한 대로만 하면 이겨낼 수 있다 라며 부하들을 독려했는데요. 40만의 거란군에게 일주일 동안 공격을 받았음에도 끄떡없이 성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거란 성종은 보기 드문 훌륭한 장수로구나, 저런 자가 지키는 성은 함락시키기가 어렵지 라면서 군사를 둘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력을 둘로 나눠 절반인 20만은 흥화진을 포위하고 또 다른 20만은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한편 같은 시각 고려의 권력자 강조도 직접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동해 강동 육주 지역에 있는 통주성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곧 거란의 군대도 도착했고 양측은 곧바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조는 처음엔 검차라는 신무기를 앞세워 거란군에게 몇 차례 작은 승리를 거두는데요. 검차는 수레에 칼과 창을 달아놓은 것으로 말을 타고 돌진해오는 거란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강조는 거란 녀석들 검차 앞에선 힘을 못 쓰는구만 이라고 하면서 점점 거란군을 얕보게 되죠. 하지만 거란군은 거대한 제국인 송나라도 굴복시켜버린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상대를 방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투의 초반에 약한 군대를 내보내는 전략을 즐겨 쓰곤 했죠. 거란 성종은 치고 빠지면서 고려놈들 진영에 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을 들은 거란군은 예 폐하 라고 하고는 말을 타고 빠르게 고려군 진영 여기저기를 치고 빠지며 고려군을 점차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군이 완전히 지쳐버리자 거란 성종은 숨겨두었던 최정예 부대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조가 있는 곳까지 뚫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강조는 너무도 방심했던 나머지 군사들을 지휘하지 않고 막사 안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적을 얕보는 실수를 해버린 강조는 그만 거란군에게 순식간에 사로잡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사령관을 잃은 고려군은 크게 당황을 했고요. 거란군에게서 도망쳐보려고 했지만 거란군은 말을 타고 쫓아왔기 때문에 고려군은 무려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도 강조의 죽음과 고려군의 패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려의 왕 현종과 신하들은 지금이라도 항복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싸워야 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끝까지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훗날 고려의 영웅이 되는 강감찬이었죠. 강감찬은 지금은 적의 기세가 사나우니 왕께서는 일단 몸을 피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저들을 지치게 만들어 몰아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듣고 알겠소, 나는 일단 피신할 테니 형들은 부디 힘껏 싸워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남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래서 거란군이 개경에 왔을 때 현종은 그곳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쯤 초반에 흥화진에서 거란의 40만 대군을 막아냈던 양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규는 성을 지키고만 있지 않고 대략 1000명 정도의 특공대를 이끌고 성을 뛰쳐나와 강동 육주 지역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거란군 6000명이 지키고 있던 곽주성을 공격해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빼앗겼던 성을 되찾는가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퍼져있던 거란군들을 공격해 매번 수천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있던 수많은 고려 백성들을 구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소년 장수 김숙홍도 양규와 마찬가지로 큰 활약을 펼치는데요. 규주에서 출발해 거란군들을 청소하면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반갑게도 양규와 만나게 됩니다. 두 장수는 서로를 굉장히 반가워했죠. 한편 이 소식은 개경에 있던 거란 성종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거란 성종은 이런 도망친 고려왕은 잡지도 못하고 뒤쪽에서는 우리 군사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데요.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고 식량도 거의 떨어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군 돌아가자 라고 하며 그만 전쟁을 끝내고 거란 땅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양규와 김숙흥에게 너무도 불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양규와 김숙흥은 힘을 합쳐 수천 명의 거란군을 요리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거란군을 기습해서 그들을 신나게 무찌르고 고려 백성들을 구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필 양규와 김숙흥의 앞에 거란 땅으로 돌아가던 거란 성종의 대부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영웅은 구출한 백성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가지고 있던 화살이 다 바닥날 정도로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시게 되죠. 거란 성종은 지긋지긋한 고려놈들 어찌 저렇게 독하게 싸운단 말이냐, 빨리 집으로 가고 싶구나 라며 그 길로 국경을 넘어 거란 땅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거란은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니었죠. 거란 성종은 다음엔 반드시 고려놈들을 제대로 손봐줄 테다 라며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고요. 고려는 또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진짜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라며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이때부터 강감찬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